4-1번 질문이 주제를 파악하기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 앞에만 보면은 이게 무슨 경제나 경영 관련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앞에 봅시다. It's not an accident라고 했는데 여기 accident 부분 잠깐만요.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야 돼서 보자. 여기서 accident라는 단어 자체가 우연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not,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ccident라는 명사만 형용사로 바꾸면 it's not accidental 이렇게 쓰면 우연이 아니다가 되고,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바꾼다면 not이 사라졌다고 칩시다. 이만큼을 묶어준다면 바꿔 말하면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인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natural,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또는 필연적인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면 inevitable 이런 게 들어가도 문맥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있던 단어가 not을 제거하고 나서 한꺼번에 한 단어로 바뀐다면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전혀 다른 게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it's not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 당연, 뭐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앞에 가주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진주어는 뒤에 됐죠, 전체예요. 자, 그럼 뭐가 그렇게 당연한 일인지를 봐야 되는데 doing business today라고 해놨어요. 근데 중간에 and being in the workforce today라고 해서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인단 말이야. 왜? 컴마를 찍어놨는데 보통 동격으로 앞에 있는 저 doing이 뭔지를 설명할 참이라고 해봐. 사업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게 being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and를 잘안 쓴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여기 써놨어요, and를.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being in the workforce 이렇게 해서 결국 현재의 이런 노동 시장 속에 속한다는 건 노동 인구에 속한다는 게 뭐야? 내가 근로자라는 거. 자,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게이 is가 돼요. 왜? 앞에가 and로 두 개의 동명사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doing, being. 그런데 is가 들어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앞에서 말한다는 건 사업을 한다는 거. 뭐, 그리고 바꿔 말한다면, 어쨌거나 사업한다는 것은 결국 이 경제 시장에 속해 있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동격처럼 설명을 하면서 비동사의 단수로 썼단 얘기예요. 이것이 more stressful, 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뒤에 중요한 조동사가 있어요. used to 보이세요? used to는 옛날에 과거에만 국한되는 표현이에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뒤에 비동사가 대동사로 왔다는 얘기는, 즉 대동사가 do가 아니라 be란 얘기는 옛날에 뭐가 이랬다 stressful 하던 것보다라는 걸 생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it. 자, 그럼 it이 말하는 것도 뭘 말하는 거야? 저기다 it을 쓴 것만 봐도 아, 주어를 단수 처리한 게 맞구나 느껴지지. 즉 옛날에 doing business 한다는 거나 아니면 being in the workforce 하다는 거 그랬던 게 과거에 stressful 하던 것보다 오늘날이 더 스트레스풀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단어를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 알맞은 어형으로 바꿔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드도 쓰는 형용사 형태예요. 다만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때 I am stressed. I got stressed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 힘들어하는 상태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너왜 스트레스 받아? 할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요즘 힘들거든 하면은 My job is stressful.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발생시킨다라고 할 때는 stressful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 사업을 한다는 거, 그런 노동시장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스트레스 요소다라는 의미를 쓰니까 stressful이야. 저 자리에 스트레스들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저런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we are stressed지. 그쵸? 첫째가 내용은 그거야. 저런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심해.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자,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죠. 피터라는 사람이 argues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 대세 두 가지가 달라요. 앞에 있는 대세는 뭐겠어요? 그냥 명사절 접속사죠. 뭐의 목적어? 동사 뭐, argue의 목적어죠. 근데 뒤를 보면은 that은 달라요. 얘는 which를 써도 괜찮고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요. 왜 목적격이냐? 뒤에 보면은 we suffer from 뒤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원래 suffer 자체가 뭐야? 뭔가를 겪다, 특히 안 좋은 거 겪을 때, 주로 질병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suffer from을 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겪는다 했을 때 목적어가 뭐야? 앞에 is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왜?
일은 원래 병든, 아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ll, sick 같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illness라고 분명히 명사가 따로 있어요. 질병을 말한 disease랑 동의어인 illness가 따로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는 그냥 일을 명사로 써놨어. 게다가 심지어는 s를 붙였어, 복수형으로. the ills 이렇게. 되게 특이한 형태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the ills.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병들 중에 많은 수가. 근데 어떤 질병? 우리가 겪는 질병들 중에 많은 수가 have. 그래서 뒤에 동사가 have잖아. 왜? 어쨌거나 주어는 man이니까. 그 질병들이라는 복수명사 중에 더 많은 것들이라는 복수명사가 have.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기 have very little to do with를 줄 한번 치고, 특히 여기 little 있다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도 잠깐 체크합시다. 이게 왜 유효하냐면요, 아래쪽에 have little to do with에다가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그건 little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have에다가 다른 버전을 쓴다면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have 해놓고 나서 기본형은 원래 something이에요. have something. 그리고 나서 to with를 써요. 그러면은 앞에 주어를 A로 잡고 그 다음에 B를 with 뒤에 목적어라고 잡았을 때 의미상은 A와 B는, 우리도 그러잖아, 쟤네 둘이 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무언가가 something이야. 그러니까 A와 B는 뭔가 관계가 있다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야 그냥. 그런데 이 something을 기점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아래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만 좀 확대해 볼까요? something보다 관계가 훨씬 밀접해 보여. 그럼 어떻게 되냐면 have much to do with 이렇게 써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저것보단 적어요. 그러면은 have something인데 아까 말했지만 거의 관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전혀 관계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nothing. 이거 쓰시면은 A랑 B는 아무 상관없다 돼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있다 이런 거할때 be related to 이런 거 써도 돼요. 그치만 그 수거는 관계가 있다 없다를 말하려면 딱 없다 말하려면 not 이런 거 써줘야 되고, 약간 있다 이런 거는 또 애매한 부사를 써줘야 되나, a little, a bit 이런 걸 써줘야 돼. 근데 얘는 이 수거 자체가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much를 넣을지 something을 넣을지 little를 넣을지에 따라서 의미의 그 미묘한 뉘앙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유효한, 아주 유용한 수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봤더니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들 자체가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랑? 자, 저 관계가 없다는 거에 대한 목적어가 두개 있어서 목적어만 제가 현관판에 보라색으로 한번 맞힐게요. 첫 번째는 나쁜 음식. 그리고 OR로 병렬을 묶어놨어요. 또는 기름들 이렇게 놨어요. 자, 근데 뒤에는 기름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왜 트랜스 팻 이런 거 들어봤어요? 트랜스 지방.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보통 마가린이라든지 아니면 햄버거 가게에서 고기 구울 때 쓰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촛농같이 생긴 이상한 기름 같은 거 있어요. 자, 그런 건데 알고 봤더니만 그런 기름들. 자, 그러니까 뭐야? The bad food인데 어떤 food야? food랑 we are 사이에서 뭐가 생략됐어요? 요 사이에 당연히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겠지, 그치? That we are eating이거나 which we are eating이겠죠. 우리가 먹는 나쁜 음식이거나, 또는 partially 일부분, 부분적으로 hydrogenated, 즉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수소로 경화 처리. 경이 뭐냐면은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액체잖아. 그런데 그거를 수소를 넣으면은 단단하게 버터처럼 돼요.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것 중에 앙버터 있죠. 빵에 이만큼 두껍게 버터를 넣어주는데 그게 정말 천연 성분의 버터면은 빵값이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버터 한 조각 얼마나 비싼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수소로 경화 처리가 된 그런 버터류예요. 그러니까 버터처럼 생겼지만 버터가 실제 아닌 것. 이해되죠? 실제는 식용유예요, 식용유. 식용유를 가지고 수소를 넣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노란색 색깔이 띠면서 굳어서 마치 버터처럼 생기게 하는 그런 케이스란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이거 둘다 좋진 않은 거 봐. 그치? 그런데 그거 두 개랑 관계가 거의 없대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우리가 오늘날 질병에 걸리는데 그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섭생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rather 그랬어요. 자, 이런 연결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rather 그럼 오히려, 그럼 무슨 얘기야? 저거랑 상관없어. 오히려 그럼 뭐야? 이제 나올 게 드디어 관련 있는 이유겠지. 즉왜 우리가 병에 걸리느냐? 오히려 이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자, 오히려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기로 it's the way야. 자, 근데 여기서 대시 두개 나와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현관판에 중요한 거 잠깐 노란색으로 여기를 두번칠 거야. 여기 대시 하나 있고 여기 대시 하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it's the way라고 해놓고 나서
Corporate America has developed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대사를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대사를 보신다면 여기에서는 Corporate America 무슨 얘기야? 원래 기업을 말해요. Corporate. 보통 대기업에다 붙이죠. 그러면 대기업인 미국, 뭐딱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뭐 구글, 테슬라, 뭐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이런 큰 대형 브랜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체인 브랜드 그런 것들. 자, 그런 브랜드들이 has developed. 봤더니만 제2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잖아. 뭘 개발했는지, 뭐를 만들어내고, 뭐를 키워내는지가 없지. developed의 목적어가 way야. 그러니까 아, that은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겠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관계사절은 그냥 한번 묶어버립시다. 어떻게? 여기를 대절에서 여기 developed까지는 way를 수식해주는 단계였구나. 그쵸? 자, 그러면 뒤에 있는 that은 뭐예요? 생각해봐. 얘도 that 다음에 has increased밖에 없어. 그럼 that 다음에 동사만 있을 거면 주격 관계대명사겠네? 근데 앞에 선행사가 보여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뭐냐면 앞에 요 it하고 여기 대시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면 보여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확대해 볼까요? it 대 강조구문이라고 그러지. 이때 강조구문은 해석을 어느 포인트에 먼저 해요? 대절 뒤를 먼저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대 뒤에 있는 거, 즉 뭔가를 increased, 즉 증가시킨 건딴게 아니라 바로 죄야, 죄. 더 way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가 먹는 거 나쁜 거 그런 건 우리 건강을 해치게 한 질병이랑 상관없어. 오히려 쟤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쟤가 주범이야. 이렇게 된 거야. 뭘? 우리의 스트레스 증가시킨 건 바로 쟤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쟤는 누가 만들었어? 미국의 대기업이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대치를 볼게요. Has increased our stress. 야, 우리의 스트레스를 to levels. 이런 수준까지 올린 거야. 그런데 뒤에가 so high야. 너무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린 거야. 자, 그래서 we are literally making이야.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mak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sick 병들게 만드는 거야. 뭐 때문에? Because of it. 자, 이시 말하는 건 뭐야? 그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게 돼버리는 바로 그러한 방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것은 결국 저 방법이고. 근데 저 방법은 누가 만들었다? 미국의 대기업이 만들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두개 문장 합쳐볼까?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들은 먹는 거랑 상관없다. 오히려 대기업이 만든 방식이야. 우리가 병에 걸리게 한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스스로를 병들게 만든 거다. 즉, 일하다가 병 걸렸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그 얘기가 나오겠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겠지. 미국인들은요, are suffering 이런 걸 겪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ulcers 무슨 얘기야? 위궤양 같은 거. 그러니까 막다 위산 과다잖아. 속이 쓰려. 막 너무 밥은 굶고 맨날 일하고 뭐 이런 식이지. 그치? 커피 마시고. high blood, 아, depression, 우울증. 그 다음에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anxiety, 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cancer, 암도 걸려요. 다 뭐야? at recorded levels야. 거의 기록적 수준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단 얘기야. 이 사람, 이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all those promises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의미상 중요해요. 이 모든 약속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게 뭘까? 약속이 뭐냐면은 more, more, more야. 그냥 더더더 이런 얘기야. 더 일해. 더 벌어. 더 보장해줄게. 이런 식이야. 대기업이 하는 건 뭐야? 우리 조금만 생산하자. 유기농으로 알짜배기로 조금만 생산하고 조금만 먹고 조금만 벌자가 아니잖아. 대량 생산. 더 많이 벌어. 그래서 더 많이 팔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무조건 많이야. 그게 위에서 말한 아메리칸 코퍼레이트가 하는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쟤네들이 보장하는 건 무조건 많이란 말이야. 그치? 저 무조건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보장들이 오버로드예요. 로드가 원래 이 단어 자체만 보면 무슨 뜻이야? 트럭 같은 데다 짐을 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거기다가 너무 많이 넣어준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뭐라는 거야? 과부하시킨다? 바꿔 말하면 overwhelming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문에서는 overloading을 썼지만 내용상 봤을 때 over 붙이고 나서 whelming을 써도 의미상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지나치게 과부하시키고 있어.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근데 어디에다가 오버로딩 뒤에 바로 목적어 있으니까 the reward circuits of our brain이야. 즉 우리의 이 뇌의 보상 회로에다가 너무 심한 과부하를 주고 있다. 자, 뇌의 보상 회로는 뭐야?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은 이만큼은 벌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왠지 하면 이렇게 할것 같고, 뭐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다음번에 이것보다 덜 버는 건 싫으니까, 또 이만큼 일해야 되지. 근데 내가 계속 내 뇌에다가 엄청난 걸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과부하를. Short-term gains. 자, 그러면은 결국, 오늘날, 미국에 있는 산업체들의 드라이브, 주도하고 있어, 이끌고 있어. 미국에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드라이브,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단기의 이익. 당장 돈, 눈앞에 이익은 없겠지. 돈을 벌겠지. 그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gains이니까 뒤에 r 오죠?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야? 맨 앞에서는 무슨 노동시장, 비즈니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경영, 경제 지문인가 했지만 알고 봤더니 건강 지문이지. 건강 지문이고 현대인, 특히 미국인의 현대인의 건강 해치는 건 무엇이다? 먹거리가 아니다. 환경도 아니다. 일이다. 이런 얘기죠. 업무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라고 주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4-2강 가봅시다. 4-2강 전기자동차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기자동차를 찬양하진 않아요. 요즘 대부분의 질문들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즉,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electric cars라고 하죠. 전기자동차. extremely 무슨 뜻이야? 아주 극도로 매우 quiet 조용해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이 조용함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조용하긴 엄청 조용해요, 그렇죠? 나도 가끔 시동을 껐는데 끈줄 모르고 껐나 싶어가지고 헷갈릴 때 말이야. 통화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순간 헷갈려. 그럼 다시 시동 켜봐, 돌려봐. 눌러보면 아 들어가는 걸 보면 아까 그게 꺼진 걸 보고 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시동이 켜진 것과 꺼진 게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이해되지? 되게 조용해. Pedestrian 무슨 뜻? Pedestrians. 아, 보행자예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have, 여기 체크할까요? mixed feelings.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에서는 mixed feelings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mixed라고 하면 항상 긍정과 부정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다른 질문에서 어떤 작가나 아니면 어떤 예술가가 얻었는데 믹스드 리뷰스, 믹스드 피드백을 얻었다면은 아, 이 사람 작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믹스드 필링스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설명 안 해줘요. 근데 보행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섞였다는 건 뭐냐? 일단 지나가는데 차 소리 너무 시끄러워도 싫잖아. 아, 시끄러워 이러겠지.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그치만 또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어폰 꽂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얘들아 할땐 하자니까. 자, 이어폰 꽂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인기척 못 느끼고 걔가 핸드폰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옆에 싹 지나가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좀큰 차나 진동이 느껴지는 차는 시끄러우면 소리가 나면 이어폰을 꽂아도 그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차 너무 조용하고 진동도 워낙 약하거든? 내연기관이 아니면?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 내가 하필이면 이 차는 나를 보면서 운전하는데 그럴 때 내가 하필이면 기지개 켜. 뭔지 알지? 그럼 왜 바로 치는 거야? 그럼 그럴 때 소름 쫙 끼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 네거티브겠지. 그러니까 믹스드 필링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와, 길거리 조용한 거 좋다라는 파저티브도 있겠지만 지나가는데 차가 있는 줄 몰라서 불안해요라는 네거티브 필링도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자, 블라인드.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네요. 어디? R 두줄 칩시다. 별표 하나 달아드릴게요. 왜냐? The blind라고 쓰면 무슨 뜻이에요? The blind people을 말하죠. 즉 복수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맹인들은요, are greatly concerned, 특히나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왜 버시 붙어 계세요? 앞엔 믹스니까 적어도 절반은 파지티브지만 뒤에는 그냥 네거티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버시죠. After all,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blind야. 역시 같은 얘기 나오니까 뒤에가 crosses가 아니라 cross죠. 동사가 복수형이에요. 맹인들은 길을 건너가요. 근데 뭘 함으로써 건너가요? By relying upon이야. 어딘가에 의지함으로써 여기에 의지해서 건너가요. 뭐에 의해서? Sounds of vehicles야. 그러니까 앞이 안 보니까 신호등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조용하네 또는 이렇게 띠디디디디 이러면서 들으면 건너가겠지, 그치? 근데 너무 차가 조용히 지나가면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 that's how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they know when it's safe to cross야. 자, 그것이라는 건 무슨 말하겠어요? 앞에 보니까 얘네가 결국 소리에 의존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 소리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게 됐을 말하겠지? 그게 바로 그들이 아, 이때가 건너기에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때다 이렇게 돼요.
there is when 자, they know 다음에 when이 있으면은 when 여기서는 의문사죠. 언제가 it is safe to cross 건너가기가 안전하냐라는 걸 아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what is true for 여기서 자 공통된 게 두 번 나와요. 뭐냐면은 살짝 보면 what 다음에 is true for이죠. 근데 그 be true for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be true for가 뒤에 또 있어요. 자, 그럼 be true for는 뜻이 뭐야?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주어 부분만 줄쳐볼게요. What is true for the blind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또한 그 누구에게로다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야. 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랑 왜 모든 사람이 똑같아? 라고 하겠지만 아니야. 뒤에 보니까 뒤에 이런 상태라면 while distracted 자 그러면은 왜 뒤에가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distracted가 있을까? 분사 구문이겠지 그치? 수동 형태의 분사 구문이에요. 즉 distracted 앞에 원래는 being이 생략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걸 접속사절로 안 고치려고 해요. 왜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인데 엄밀히 따졌을 때 뒤에 주어를 뭐라고 잡아야 돼? 저기 있는 anyone stepping onto the street이지. 누구라도 길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래야 되지. 자 그럼 anyone이 남자 여자? 모르잖아. 그럼 뒤에다 지저분하게 while he or she is distracted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게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쓴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anyone이 남자건 여자건 he or she가 is distracted라고 쓰는 게 싫으니까 그냥 어쨌거나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 산만해져 있는 동안에 라고 분사구문 쓴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딴 거 할 때 여러분처럼 아까 말했지만 이어폰 꽂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딴 거 하고 있을 때라면 앞이 안 보이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내가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얘기지. 만약에 자동차가 don't make any sound이야. 소리를 안 내잖아? 그러면 그 자동차들이란 뜻이라서 because에 해당하는 they를 쓴 거지. 그 차가 사람 죽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미국의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다 대문자 이런 경우는 그냥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와있잖아. 뭐라고 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렇게 써놨지. 이 국가의 기관이 determined 뭘 결정했냐면 대절 전체 내용만 보시면 돼요. 봤더니만 pedestrians are 그랬어요. 보행자들이 considerably 상당히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are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훨씬 더 뭐 하기 쉽다는 얘기야? be hit 치기 쉽다. 잘 치기 쉽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by 자 여기를 체크를 저기 확대 볼게. 여기 by랑 저 앞에 by랑 요 대내 기점으로 이렇게 병렬이지. 그치? 그럼 비교 대상은 뭐야? 뒤에 있는 those에 의해서 보다 앞에 있는 이런 those에 해당하는 vehicles라는 복수명사에 의해서 어떻게 돼? to be hit 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병렬 구조니까. by, those.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여기도 those야. that을 쓰면 안 돼. 왜? 앞에 나온 게 vehicles라고 해서 복수명사 썼으니까 뒤에도 vehicles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도 the vehicles that have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비교 대상이 누군지 보자. 뭐에 의해서 치였을 때 보다냐? that have an internal. internal 뭐야? 내부의 라는 뜻이에요. 컨버션 무슨 뜻이야? 연소야. 연소. 그러면 자동차 안에 내부에 연소 엔진이 있는 거야. 내연기관. 들어봤지?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휘발유 자동차, 경유차 이런 얘기야. 기름 먹는 차에 의해서 보다 하이브리드. 원래 잡종이야? 뭐가 잡종이야?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두 가지가 다 되는 차 또는 전기만으로 가는 차에 의해서 치일 가능성이 더 높다. The greatest danger. 가장 큰 위험은 언제래요? 바로 이럴 때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저런 when은 품사가 뭐야? 일단 문장 전체에서 when 전체가 is 뒤에서 쓰였으면 보어절이야. 그치? 그럼 보어절을 한다는 얘기는 명사절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명사절을 하려면 의문사절이거든? 근데 언제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야. 해석상 옆에 봐봐. 해석에 8번에 뭐라고 나왔어? 뭐뭐 할 때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언제란 말이 없어. 그치? 그러면 의문사는 아닌 것 같아. 의문사가 올 때가 있지. 예를 들면 앞에 주어 자리가 My question is when your birthday is 했으면 내 질문은 네 생일이 언제냐는 거야. 그랬으면 그 when은 의문사야. 이해되지? 근데 지금은 언제가 아니잖아. 해석이 때잖아. 때. 자 그럼 저 when은 뭐야?
저렇게 쓸수 있어. 왜네? 뭐지? 관계부사의 앞에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죠. 즉, 앞에다가 일반적 선행사인 the time을 썼다가 일반적 선행사다 보니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관계부사든지 간에 앞에 일반적 선행사를 생략하고 나면 그거 자체가 곧 명사절이 돼요. 위에도 한번나 있었다? 어디 있었을까? 아까 위에 how가 혼자 있었는데 얘 기억나세요? 얘도 생각해봐. how가 저기서 어떻게가 아니잖아. 방법이야. 즉, the way, how인데 나란히 못 쓰고, 그치?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way가 생략되면 결과적으로 관계부사 자체 절이 그냥 명사절이 되는 거야. 즉, 그게 바로 그들이 아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했지. 똑같은 방식이야. 그러면은 this is where I live.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내가 사는 데야. 이해되지? That's why I love him. 그게 내가 걔를 좋아하는 이유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how, why, when, where는 다 그냥 명사로 쓸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안에서 봤을 때 문장 자체에서 바로 가장 큰 위험은 언제? 바로 이럴 때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또는 전기 자동차가 moving slowly, 심지어 느리게 움직일 때. 그럴 때라면은 when they are almost completely silent. 얘네 거의 소리가 없거든. 그나마 좀 빨리라도 달리면 뭔가 윙 이런 소리가 나는데 천천히 가잖아? 그럼 자전거보다 조용하단 말이야. 이럴 땐 진짜 위험하단 얘기지, 그치? 자, the sounds of an automobile. 자, 그럼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줄까요? 이 문장이 결국은 이 질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자동차에서 소리라는 거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완전 반대지. 왜? 소리 얘기가 1번 문장에서. 국어로 말하자면 수미상관이야. 왜? 1번에서 맨 위에 뭐라고 나왔을까? 사람들은 그런 조용함을 좋아해. 조용함은 뭐야? 소리의 부재. 그치? The absence of sound가 silence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처음에 문장에 그걸 줬다고, 그치?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의 끝부분에 가서는 뭐야? 문장에서는 소리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바꿔 말하면 소리의 부재인 silence는 뭐란 얘기야? 안 좋은 거거든. 이런 얘기잖아. 문장 1번은 뭐였다? 사람들은 silence를 좋아한다. 밑에선 silence는 위험하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볼까요? 자동차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signifier, 원래 sign이란 단어가 표시라는 명사예요. 이걸 동사화할 때 signify란 동사가 있어요. 표시하다, 표현하다. 자, 그거에 대한 명사 요소야. 자, 그럼 선생님, sign과 signifier가 무슨 뜻이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sign 자체는 그냥 표시고, 그 다음에 signify는, fire는 그것을 표시해주는 요소 방법을 말하지.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의 소리가 그 자동차의 왜 이츠를 썼어? 오로모빌 자체 단수를 썼잖아요. 자동차의 presence, 존재를 표시해주는 요소이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presence 중요하니까 현관판에다 한번 치고 봅시다. 자, 여기서는 presence 자체가 뭐야? 존재라는 명사예요. 다른 말 쓴다면 정말 존재란 명사 있잖아. 이그 distance 알고 있죠, 그쵸? 이그 distance랑 presence는 같이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단어지만 absence 이게 부재죠, 부재.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했던 silence를 이 absence를 이용해서 쓴다면 지문의 1번에 있어서 silence 침묵 고요함은 결과적으로 the absence of sounds 이렇게 되겠지. 소리의 부재가 silence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은 소리가 중요한 거였다.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예요? 자동차의 소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전기차는 그게 없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파저티브한 얘기는 그닥 없었다. 조용하다만 말고는, 그쵸? 자세히 한번 가봅시다. 자세히 한번. 자세히 3번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요. 특히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7번 문장부터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봅시다. I had long known이에요. 나 옛날부터 늘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가 that 이렇게 나오죠? 뭘 알고 있었냐면 antibiotics예요. 항생제를 말해요. 이것이 are used,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자, 근데 뭘 알고 있었냐면 informing이야. 자, 여기서 잠깐 시제를 보는데 일단 대절 닫아주고 시제 좀 얘기합시다. 왜냐? 앞에가 had known, 과거완료. 뒤에는 are.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왜? 과거 완료 쓰려면 어떤 과거랑 같이 쓰잖아, 보통은. 그쵸? 근데 여기서는 antivirus 뒤에 R이라는 현재 시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 필자가 말하기로 항생제가 are used in farming 하는 건 지금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요즘도 농장에 써. 일반적으로 그래.
지금도 현재도 일반적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are used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알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것은 had라고 쓴 건데 지극히 사실은 비어법적이에요. 왜냐면은 되게 엄청 옛날 예적부터 알았었다 라고 할 때나 had known 쓰지 정확하게 뭘 써야 돼 원래? I have known이 맞지. 원래는 지금까지도 옛날 전부터 알고 있었어가 맞지. 그치? 그래서 지극히 엄청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강조할 때나 쓰는 그냥 일반적인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봐야 어법상 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EBS 교재 자체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예전부터 알았대요. 항생제가 농장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용돼? 뒤쪽에 투구 정사를 하기 위해서. 뭘 막고 방지하느냐? The spread. Spread 자체가 동사 3단 변화는 3단 변화 똑같은 거 알죠? Spread, spread, spread. 펼치다, 퍼뜨리다. 여기서는 그냥 그걸 명사형 확산이에요. 퍼지는 거. 뭐의 확산? Of certain disease. 어떤 특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장에서 사용된다. 특히 어디에서? under 이런 상황 하에서 할 때 under를 보통 쓰죠. 보통 우리가 어떤 circumstances 이런 말 할 때 under the circumstances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그런 거야. circumstances 대신에 뭘 쓴 거야? conditions 이렇게 쓴 거지. 그치? 자, 어떤 상황이야? cramped. cramped가 뭐냐면 crowded랑 똑같아. 엄청 비좁은 거. 왜 우리가 있잖아. 너무 사람 많을 때 닭장 같다 이런 말이 하지. 닭을 이렇게 키우는 데 보면은 요만한 틀에다가 엄청 꽂아놓잖아. 닭들을. 그거야. 그런 게 cramped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엄청 애들이 스트레스풀 하겠지, 그치? 그러한 생활 조건 하에서는 특히나 질병이 생기기 쉬운데 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쓴다는 거야.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왜? 원래 질병을 막는 게 항생제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다가 아니야. But, 그랬어. 항생제가요? Don't kill just the bugs야. 여기서 말하는 bugs가 정말 이렇게 기어다니는 발 6개 다니는 그런 벌레 아닌 거 알지? Germs, 박테리아 이런 걸 말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네. Make animals sick. 동물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벌레만 죽이는 건 아니야.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즉 antibiotics라는 이 복수형 명사는 또한 누굴 죽여? 뒤에 이건 세 개 묶어줄게요. A large number of 한꺼번에 묶읍시다. 한꺼번에 뭐니까? 세트로 묶어서 many라는 형용사 하나랑 똑같으니까 많은 beneficial 이로운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gut flora. gut라는 건 보통 우리가 스토머이랑 똑같아요. 뱃속에 있는 장내, 장 속에 있는 이런 얘기예요. intestine이란 말도 쓰죠. 우리가 왜 보통 이렇게 대장, 소장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intestine 계열인데 그냥 쉬운 말로 gut이라고 해요. flora는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말해요. 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것도 싸그리 죽여.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잖아. 우리가 항생제 먹으면은 자꾸 설사해요, 배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왜? 뱃속에는 좋은 유익균인 유산균도 죽여서 그런 거야. 항생제가 얘도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항생제가 좋은 것도 죽여. 문제는 그 얘기예요. And these drugs 바로 이러한 약들 즉 항생제들이 are given. 근데 여기 루틴이가 중요해. 무슨 얘기야? 그냥 regularly 되게 툭하면 규칙적으로 그냥 상습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야?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 거야? 보니까 even when 심지어는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is not a concern. concern 뭐야? 우려, 염려, 걱정거리가 아닐 때도 즉 우리 닭들 조류독감 걸렸을까봐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막 준다는 얘기야. 툭하면 맨날 사료에 섞어서 매일 규칙적으로 왜 주느냐? 그 이유. 자, 그 이유 뒤에 뭐가 섞여 있을까? 뒤에 생략했지만 뒤에 만약에 y 어쩌고 쓴다면 이거 다 쓰면 되지. These drugs are routinely given when infection is not a concern 까지를 다 쓰면은 되잖아. 즉 이런 항생제가 감염이 우려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매번 따박따박 제공되는 이유가 아마 널 놀라게 할걸? 너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걸?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자, 이유가 이제 나오겠네. Simply buying. 그저 단순히 주는 거에 의하여 항생제를 주는 거에 의해서 농부들이 뭘 할 수 있어? Fatten. fat, 지방이란 명사도 되고 뚱뚱한이란 형용사도 되고 대부분 형용사에다가 앞에 en을 붙여도 동사가 되고 뒤에 en을 붙여도 동사가 돼. 그러니까 아유 살찌게 하는 거구나. 누구를? their animals야. 자신들의 동물들을 살찌게 할 수가 있대. 뭘 해서? using less feed. 자, 그럼 using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 현관펜 잠깐 칠까요? 바꿔 말하면 여기 앞에는 while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생략한 거겠지.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동작을 나타냈을 거고 그들이 더 적은 feed. feed가 무슨 얘기야? 사료 이렇게 되지.
원래 동물들을 살찌게 하면 뭘 해야 돼? 밥을 많이 줘야 되지. 근데 사료는 덜 주면서 살찌게 할수 있대. 그러니까 항생제를 매번 주는 거야. 왜? 닭을 출하한다고 쳐봐. 그럼 왜 몇백 그램 이상 돼야지 판매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빨리 출하를 해야지. 빨리 살찌워야 내보내고 돈 벌고 더 이상 사료를 안 먹여도 돈을 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찌우면 이 사람들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약을 주면 할수 있대잖아. 자,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라서 제가 형광펜 색깔 잠깐만 바꿀게요. 왜냐면 여기 scientific jewelry is to out 이렇게 나오거든? 그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 이 on은 뭐냐면은 원래 특히 이런 무슨 연구 결과 이런 주제가 심각한 게 나오면은 뭐뭐에 관한 이런 전치사 about 같은 의미가 있어. 자, 그럼 저기서 on의 목적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거야. 즉왜 뭐가 these antivirus 이런 항생제가 fattening 살찌는 것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jury 원래 jury는 뭐야? 판결, 판단, 판정은 is still out 아직도 나오고 있다. 잠깐 봐봐, 나오고 있다지. 잘 봐, 여기 잘 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is 다음에 not이 있어요? 없지? 옆에 한글에서 빠이 가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 있어? 아직 과학적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이렇게 하면 돼. 걔 아직도 he is still coming. 왔어? come 했어 그럼? he didn't come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직도 오는 중이야. 오는 중이라는 건 아직 안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봐봐. 한글 해석을 적어줬는데 단어 추가 가능이라고 나오고 낫을 안 줘봐. 얼마나 유혹적이야. 낫을 겁나 쓰고 싶지. 왜?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낫을 쓰면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긍정문으로 쓰였지만 판단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즉 아직도 저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거지.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긍정이지만 내부적으로 부정이었다. 자, 그럼 결국 왜 설치는지도 몰라. 그러나 plausible, 제법 그럴싸한, 그럴듯한 가능성이 높은 hypothesis인데요. 자, 여기 잠깐 체크할까요? SIS랑 IS 이렇게 체크하세요. 외우기 쉽죠? 몸만 외우면 돼. IS, IS. 왜 기억하라 그러지? hypothesis 가설이라는 명사가요. 단수형, 복수형이 스펠링 특이해요. hypothesis면 r이에요. disease r. 자, 그러니까 is, is 기억하면 되겠네. is가 단수구나.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앞에 관사가 있네. 부정관사 한 개. 가설 한 개는 이다 이렇게 된 거지. 어가 있는데 뒤에다 hypothesis, SIS가 아니라 ES면 이상한 거란 거고, 그치? 행여나 이런 거 우리가 잘안 보잖아. 어를 안 봐버렸어. 근데 뒤에가 SES면 뒤에 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크. 자, 그럼 다시. 아직도 왜 그런진 몰라. 왜 항생제 먹으면 동물들이 살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가설은 바로 that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절 전체가 그 가설을 설명해주는 보어절이겠지. 그럼 뒤에서 여기 콤마까지는 전부 다 뭐야? 이 by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설명하겠지. 이거 함으로써야. changing이야. 뭘 변화시킨대요? The animal's gut microflora. 우리 아까 위에서 본 gut flora.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세균. 유산균 같은 그런 뱃속에 있는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미생물 있잖아. 자, 그것을 변화시킴에 의하여 항생제가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걸 만들어내? 인테스틴 나왔네. 아까 인테스틴 제가 말했죠? 뱃속에 있는 소장, 대장 같은 작은 장기들을 말해요. 항생제가 이런 장기를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어떤 것이냐면, 도미네이티드. 지배되고 정복되는, 바꿔 말하면 다른 말로 컨트롤돼야 이거에서 좌지우지되고 통제되는. 근데 뭐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colonies of microbes야. colony라고 하면은 어떤 군집이야. 그룹스야, 그룹스. 몰려 있는 거야. 보통 colony of ants 그러면 개미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크로브인데 미생물이 한 마리 있겠어? 보통 1억 생균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 유산균 한포 먹으면 100억 생균 이렇게 얘기하잖아. 100억 마리가 모여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겁나게 많은 유산균들의 컬러니스, 군집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그런 이 뱃속의 장기를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마이크로브스냐 중요한데 that are
칼로리 익스트랙션 엑스퍼트야. 바꿔 말하면 얘네가 칼로리를 추출하는 전문가다.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선생님, 뱃속에 그러면 이 세균들이 겁나 많은데, 걔네가 내 몸속에 있는 칼로리를 빼는 거면 저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자꾸.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칼로리를 추출하는 전문가인 이 마이크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지배되는 장기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디스, 박수 한번 칠게요. 디스, 이것이,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디스는 뭐야? 8번에 나와 있는 바로 저거. 즉, 어떤 장 속의 환경인데, 저러한 미생물에 의해서 통제되는 장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maybe, 어쩌면 이거일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그거네. 관계부사가 선행사가 생략하면 이거 자체가 마치 명사절처럼 비동사 뒤에서 보어절처럼 쓰이네. 즉, 앞에 원래 일반적 선행사인 the reason이 있었겠으나, 생략되고 나니 남는 게 마치 그냥, 이게 바로 그 이유야. 이렇게. 자, 무슨 이유? Antivirus. 항생제가 act to 동사 원형, solve to 동사 원형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로서 역할을 하다야. Fatten. 살을 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not just cattle이야. cattle이라는 게 소야, 소. 근데 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콤마 찍고 나서 부연 설명이 나왔어요. 소는요, multi stomach digestive system이야. 소는 위장이 보통 왜 4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런 거야. 장이 1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개의 위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소뿐만이 아니라 또한 돼지나 닭. 근데 닭을 써놓고 나서 뭘 써놨냐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GI라는 게, 즉,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소화 시스템 자체가 are more similar to ours. 자, ours가 말하는 거 현관판 한 번만 먼저 칠게요. 소유 대명사에 썼어요. 자, 그럼 소유 대명사 자체가 말하는 건 뭐야? our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뭘 말할까? 바꿔 말하면은 이 GI tract라는 말을 써도 좋고, 또는 위장 기관이란 말 대신에 위에 나와 있는 digestive system이라고 바꿔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our GI tract라고 써도 괜찮고, tract 아니면은 GI tract가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는 our digestive system 이라고 써도 똑같은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뭔가 각각의 GI, 자, 결국은 단일한 소화 대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한 개밖에 없는 소화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화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걸 닭과 돼지가 가지고 있고, 소는 우리랑 좀 다르잖아. 걔는 소화 계통이 4개나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소뿐만 아니라 닭이나 돼지 같은 우리 인간 같은 비슷한 소화 체계를 가진 애들까지도 다 살찌게 할수 있다, 인 이유이다라고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그런 이유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야? 알고 봤더니만 기본적으로 장을 점령해서 아이가 이 생명체가 살이 찌게끔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위장이 한 개인 사람이나 위장이 네 개인 소나 차이 없다는 얘기야. 장 속이 완전 바뀌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의 내용은 뭐였어요? 보통 항생제 남용이 나오면은 뒤에 연결된 질문에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 슈퍼 바이러스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항생제 남용에서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얘는 전혀 다른 얘기죠. 살찐다. 이게 주제였어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다시 4강 봅시다. 자, 다시 4강 볼게요. 자, 4-4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가 unlike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뭐뭐와는 달리 다르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니까 conflict. 오늘날의 이런 갈등이나 충돌들과는 다르게. 갈등과 충돌의 가장 단순한 건 말다툼이겠지만 가장 큰건 전쟁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세계대전도 conflict의 그룹에 속하다고 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은 wasn't a war인데, 뒤에 묶어볼까요? 네. happened at a distance. at a distance는 뭐야? 멀찌감치 떨어져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far away. 멀찌감치 떨어져서 away인데 잠깐만요. away 다시 쓸게요. away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표현도 써요. in a remote place 이런 거본적 있어요? remote가 뭐냐면 외딴, 멀리 떨어진, 한적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날 일어난 갈등 볼까요?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산 올라가는 것만큼만 올라가면은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준 서울을 봤을 때 대한민국 지도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서울이고 부산 내려가는데 위로 쭉 직진하면 여기 러시아 경계니까. 그치? 저긴 전쟁이야. 근데 우리 느껴요? 지금 약간, 아, 아직 안 끝났나? 그 동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 나라는 막 아들이 끌려가고 남편이 끌려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느낌이 없죠? 그치? 뭐야? 오늘날의 컨플릭트는 뭐란 얘기야? Happens at a distance란 얘기야. 근데 2차 세계대전은 그렇지 않았다. It wasn't viewed on television. 옛날에 2차 세계대전 같은 거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었대. 요즘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TV에서 보여지지만, 그치? TV에서만 보여지지, 바꿔 말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간접적으로. 그런데 it was a war. 그것은 바로 이런 전쟁이었어. 이런 얘기야. 이승 계속해서 같은 얘기야.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죠. 그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어. 어떤 전쟁? That touched the lives of most of the United States야.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lives, 삶을, 생명을, 인생을 touched, 건드리는 그런 삶을 모두 다 영향 미치는 그런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었단 얘기죠. The entire nation, 나라 전체가요, was involved in 어딘가에 연루되어 있었다,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딘가에 관련되어 있었다. 실제 이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비동사 involved in이. 자, 그러면 나라 전체가 in the war effort, 전쟁에 대한 노력에 연관되어 있었다, 참여하고 있었대요. 실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은 24에다가 100만을 곱했으니까 2,400만이에요. 그쵸? 이런 건 일치 문제에서 대부분 어떻게 써 있는지 알죠? 24만 이렇게 나와요. 숫자만 보고. 2,400만의 사람들이 relocated예요. 지역을 이동하다라는 걸 리를 붙였으니까 지역을 다시 이주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해서? To take defense jobs예요. 원래 살던 곳에서 지역을 옮겼다는 얘기야. 자기가 국방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즉,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사는 곳을 옮겼다는 얘기예요. 자, millions of women이야. 수백만 명의 여성이나 아프리카메리칸스나 라티노스나 저기서 봐야 되는 세 가지의 종류를 봅시다. 무슨 얘기야? 야, 먹여놨더니 조는 거냐? 이러면 안 되지. 배신자들. 자, 봐봐. 이세 가지 사람들이 여자,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흑인 계통의 미국인들, 라티노스 남미에서 올라온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셋다 뭐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opportunities in the workforce,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기회를 얻기에는 말하자면 굉장히 소외 계층이었어요. 즉 취업 잘안 되는 사람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잖아. 1940년대야. 그러면은 취업 제일 안 시키는 가장 일반은 누구야? 백인 남자. 그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취업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그러니까 막 이전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엄청난 일자리 기회를 발견했다. 무슨 얘기야? 취업 잘 됐다는 얘기지. 그만큼 전 국민이 다 일자리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무엇이었을까? 전쟁에 관련된 즉 위에서 말했던 디펜스 워크 이런 얘기지. 그치? Many others야. 그 밖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보트 구매했어요. 뭘 구매했어요? War bonds예요. War bonds가 뭐냐면 옆에다 제가 포스터 하나 찾아서 넣었어요. 이게 War Bonds의 포스터예요. 여기 써있지? 너무 늦기 전에 사세요. 이렇게 써있지? 무슨 얘기야? 전쟁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전쟁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 땅에 젊은이들이 막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나는 막 나가서 총대 메고 싸우진 못하고 여자들처럼 가가지고 군복 바느질도 못하고 그럼 난뭘 해? 가진 내 퇴직금으로 이거나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산 돈이 여기에 가는 거지. 채권으로. 이해되지?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채권증을 주고 이 사람의 개인의 돈을 받아가서 전쟁 군사 비용으로 쓰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거를 사라고 얘기했단 얘기예요. 자, 그럼 전쟁 채권을 사는 걸 했다. 근데 왜산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To help finance the war. Finance라는 건 원래 어딘가에 돈을 대다, 자금을 대다니까 전쟁 자금을 대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 채권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채권을 산다는 것이 주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동사가 있네요. gave. those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였는데 관계사절이 여기서 여기 physical support까지를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가 예. 제가 떨어져 있어. 제가 체크한 거예요. feeling이요. 직접 목적어인 뭐뭐를 이 돼요. given은 여러분 알겠지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예요. 그러니까 전쟁 채권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실제 가서 내가 신체적 도움이 무슨 얘기야?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서 직접 싸우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 자기들도 to 무슨 얘기야? 자기들 또한 자기들도 또한 역시 즉 also 같은 거지 were a part of the effort 나도 나라를 지키는데 한몫하겠어 그런 노력의 일부가 되겠어 라는 감정이야 자 그러면 질문 이 that은 무슨 that? 저런 that은 뭐라 그러지? 저렇다 라는 감정 동격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that은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 관계대명사 아니야 왜? 앞에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선행사이려면 이 feeling 핑크색 박스가 저 뒷자리 어딘가 끼일 때가 있어야 돼 근데 봐봐 그들도 were 동사 뒤에 a part of the effort였다 보어가 다 채워져 있잖아 이거 낄 자리가 없지 그러니까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즉 선행사가 아니란 얘기니까 이건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결국 전쟁 채권의 가치는 이거네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도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줬다 And for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those who couldn't afford war bonds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쟁 채권을 살 돈조차 없었을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저걸 사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they 누구야? 앞에 있는 이 those 그 사람들은요 contributed 기여하다 공헌하다 어떻게 기여했어요? By planting야. 정말 되게 다양한 방식이 나온다니까 심지어 뭐랬어? 빅토리 가든이야 이름이 빅토리 가든이라고 지었대 말 그대로 승리잖아 승리 승리의 정원이야 이게 뭐냐면 가서 growing 하는 거야 재배하면서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이거는 왜냐면 동명사 병렬이라고 보기엔 앞에가 동명사 병렬 보기엔 ing가 있었는데 콤마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동명사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 거야? 실제로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면서 이 정원에다가 여기다가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래쪽에 빅토리 가든을 가정 채소밭이라 하지만 이건 사실 이 지문의 내용상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빅토리 승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승리밭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집 텃밭에다가 이름을 그냥 내가 이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 텃밭에다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데 이게 뭘 하기 위해 재배한 거냐면 이걸 하기 위한 거야. To help reduce the burden of rationing이야. 레이션이 뭐냐면은 배급이에요. 전쟁에서 군사들을 밥 먹이는 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잖아. 하루 세끼 다 먹여야 되니까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제공하는 그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밭에다가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면서 거기서 이런 가든을 내가 심고 가꿈에 의하여 기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게 다양한 기여 방식이 있죠. 그렇죠? 이것이 one of the reasons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뭐라고 부르는 이유래요. 자 뒤에 구조 보게요. 동사인 call 다음에 5형식 구조라서 2세대를이라는 간접 직접 목적어가 있고 뒤에다가 greatest generation이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죠. 즉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합심하여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했을까?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잠깐 체크합시다. One of the reasons 썼는데 뒷부분에서 요 자리에 관계부사가 일단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Why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reason이기 때문에 일반적 선행사의 기준을 따른다면 관계부사 대시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있어요. 전치사 for이 만약에 있다면 관계대명사 which랑 결합해서 쓰셔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the reasons why we call, the reasons that we call, the reasons for which we call 다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이제 5강으로 갑니다. 5강 그냥 바로 이어서 볼게요. 왜냐면 짧고 별게 없어서 그냥 바로 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5강은 심경이에요. 그래서 5강에 5-1번 지문을 가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같은 걸 다루는 얘기라서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 볼게요. 자 5강에서 1번 보니까 마이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마이아가 채트를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happily 굉장히 즐겁게 행복에 겨워서 수다를 떨어요. About her skis인데 스키의 목숨은 되게 어색하죠. 눈에 보니까 그냥 맞는 표현이에요. 스키에 대해서 그런데 while 자 그러는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동안 쟤는 계속 떠들었다 이런 얘기지.
또는 얘가 이런 경우가 난 떠들었다 해석은 뭘 해도 상관없어. 어쨌건 두 개가 동시에 지낸다는 얘기니까. 내 생각은요, drift가 뭐냐면은 표류하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계속 떠다녔어요. 근데 어디로 떠다녔냐면 이 투가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로 떠다녔다는 얘기예요. past, 지난 과거의 스키 여행. 누구랑 갔던 거? 내 남편과 갔었던 그 스키 여행으로 내 생각은 둥둥 떠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떠들고 나는 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내 생각만 한 거지. 2번 봅시다. I wistfully. 자, 내가 약간 아쉬운 듯이 약간 아쉬워하면서 record. 다시 기억하고 회상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회상의 목적어를 동그라미 1, 2번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보여요? 여기 end가 있지. 이 두 개를 묶어준 거야. 나 1번이랑 2번을 다시 떠올렸어. 왜 recall 해야 돼? 아까 위에 말했지만 이게 지난 여행이거든. past trips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난 과거를 회상한 거야. 자, 과거 회상의 첫 번째 내용은 뭐야? The pain이야. 고통. 근데 어디에 고통이 있었던 거야? In my tired legs인데 체크는요 여기다 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tired라는 거. tiring이 아니에요. 다리 자체가 피곤해진 다리이기 때문에 tired legs예요. 자, 그 다음에 다리는 너무너무 피곤해져 있었고 and my snow chilled hands야. chill이 뭔가를 차갑게 식히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눈에 의해서 차갑게 식어진 그런 손 이거야. 자, 그러면 거기 속에서 느끼는 나의 고통이 되는 거야. 다리도 너무 아프고 손도 너무 없고 꽁꽁 얼어가 동상 걸릴 것 같이 아픈 그런 고통을 연상한 거야. 다시 기억한 거야. 근데 어떤 때냐? The time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현관 표현하실까? 자, 아까 가르쳐준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었죠? The time과 when이 있는데 The time 빼고 when만 있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그때, 뭐뭐 했던 때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time은 뒤에 뭐가 있었는데 생략됐을까? when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the time이라는 말 앞에 전치사 원래는 at the time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the time만 써도 뭐뭐 했던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 pushed on이야. 우리가 계속 헤치고 나아간 거야. 그런데 through 뭐를 관통하여 통과하여가 through야. bad weather이야. 나쁜 날씨. 근데 봐봐. 내용상 스키 트립스라고 했는데 나쁜 날씨면 설마 무더위에 태풍에 비가 오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뭐야? 눈폭풍 뭐 이런 거 있잖아. 눈보라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엄청 나쁜 날씨를 뚫어 관통하여 꿰뚫고 푸시 뚫어. 푸시는 무슨 얘기야? 계속 밀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밀치면서 팔치고 나간 거야. 그래서 아래 해석은 의역해서 뭔가를 통과해 가다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푸시 자체가 통과하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맞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 거지. 밀고 나가듯이 나간 거야. 이해되지? 엄청나게 나쁜 날씨인데 뭐를 찾으면서 다닌 거야? 쉘터는 원래 보금자리, 안식처 그런 거야. 왜 산에도 보면 스키 타다가 산장같이 잠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자 그런 거를 내가 희망하고 찾으면서 계속 나갔던 그때에 다리는 막 아프지 손은 꽁꽁 얼었을 때 나의 고통이 기억나더라. 이게 첫 번째 목적어. 뭐의 목적어? recall. 자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그 다음에 how recalled.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썼는지 근데 어떻게 된 채? 한 절반쯤 꽁꽁 언 채로 and hungry, 배는 또 고프지. 그런데 from our tent야, 우리 텐트에서 after fitful night야.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fitful, 잠깐씩 뭐뭐 하다 말다 라는 거니까 fitful night은 뭐야? 자다 깨다 그랬겠지. 왜? 아 생각해봐. 텐트인데 배고프고 half frozen이야. 꿀잠 잤겠어? 아니잖아. 쟤만 꿀잠 자잖아, 지금. 좀 깨워봐. 눈. 무서워. 흰자위 보이잖아 지금. 아 진짜. 자 무서워요. 자 엎드려 자. 무서워. 흰자위 보여서.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채로 자다 깨다 했던 그 밤에서부터 이렇게 났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간 거야? To be welcomed야. 뒤를 보니까 나중에 결국 환영받게 됐어. 누구에 의해서? By one of the most awesome visitors야. 의역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역이 아니라 은유법을 쓴 거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환영해 준 건 아니잖아. 환영 그런 풍경이 나를 반겨주었다. 그것에 의해서 환영받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이런 텐트에서부터 갔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즉 투부정사를 여기서는 부사용법의 결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그 끝에 그 결과는 내가 여지껏 인생에서 had seen 체크 여기다 하자. had pp 아이고 현관 펜 쳐야 되는데 had seen 체크할게요. 왜?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had seen
우리가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봤었던 이라는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비스터스. 내가 그때까지 봤었던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풍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뭐야? 환영받았다 라는 거니까 그렇게 자다깨다 힘들게 추위를 버텼지만 결국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 뭐 대충 상상할 수 있지 않아? 눈보라가 막 몰아쳤지만 다음날 해 뜨고 나면 온 세상이 하얗겠지 뭐. 정말 예뻤다 뭐 이런 거겠지. 자 3번 가볼게요. The adventure was worse야. 자 여기 체크할까요? Was worse the pain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교과서 일과에 뭐가 있었어요? 교과서 일과에서 나오지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에서는 worse 다음에 동명사를 일반적으로 써요. 그치만 동명사 말고 원래 명사살이라서 동명사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be worse 다음에 pain 쓰면 뭐야? 그 모험은 그만한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었어. 그리고 어쩌면 maybe 심지어는 뭐야? even sweeter 심지어는 좀 더 달콤했다 because of it. 어쩌면 바로 it은 무엇? 앞에 있는 pain이지. 바로 그런 고통 때문에 조금 더 달콤했는지도 몰라. 뭐가? 그 모험 자체가. 모험이 그렇게 즐겁고 달콤했던 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되게 상대적 가치잖아. 너무 힘들다가 그걸 보니까 더 예쁜 거지. 쉽게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딱 정상 내려서 본 것보다 예뻤나 보지. 그치? 자, now then. 이건 현관펜 쳐야 돼요. 두 개 묶읍시다. now랑 대신 되게 특이한 접속사가 돼요. 옆에다가 쓸까요? 이제 뭐뭐이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 원인에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두 단어를 묶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써요. 자 이제 뭐뭐이니까 마이아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아가 보니까 내용상 아까 처음에 1번 문장에 등장했거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남편과의 스키 여행을 지금 추억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이거나 어쨌거나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이아가 우리의 인생에 합류했으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 인생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애가 생겼으니까 I have missed ya. 내가 여지껏 그리워했었지. 하이킹 하는 거, 카야킹 하는 거, 다이빙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야? 스키트립스. 이게 그리워한 게 아니라 이게 놓쳤다고 봐야겠네. 미스터 버스 할 때 그 버스 놓쳤다는 똑같은 미스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여지껏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생겼으니까 애가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모험을 할 수가 있겠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 때문에 이런 거 다 못했지만 이런 얘기야. We have gone on a few 그랬어. 약간 몇 가지의 modified가 무슨 얘기냐면요. modify, 변경하다, 수정하다라는 동사를 과거분사에 썼으니까 약간 변경됐다라는 건 뭐야? 둘은 엄청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나 봐.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wildlife를 즐겼나 봐. 그런데 애가 태어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조금 완화시켜서 순한 맛으로 backpacking trip을 갔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은 아마 이런 사람들 그냥 배낭만 메고 해서 그냥 야생에서 잤을 거란 말이야. 텐트 치고 근데 아 애가 있는데 어떻게 길에서 자 그냥 자동차에서 차박하자 이랬겠지. 카어 캠핑 한 거야. 이게 다 modified 버전이지 그치? 자 저런 거 여지껏 갔어요.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 뒤에 보니까 like 그랬어요. like leisurely sunday brunches야. 옛날에 그런 여유롭고 한가하던 일요일의 브런치나 또는 와인에 푹 빠져있던 소크가 원래 뭔가에 이렇게 빠져있던 흡수하다 이런 짓이니까 와인에 푹 젖어있던 와인을 잔뜩 마신 걸 말하겠지. 늦게까지 와인 마시던 그런 밤에 디베이트 친구들과 막 와인 마시면서 밤새 떠들고 토론하고 이랬던 것들 이런 것처럼 그랬어요.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이 어드벤처 엄청난 수준의 고도의 모험이라는 것은 seemed 뭘로 보여요? A pleasure of the past. 결국 과거의 즐거움인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 현관펜 쳐야 되는데 현관펜 여기다 칠게요. High adventure seemed a pleasure of the past에다 줄 치시는데 일단 왜냐면 얘가 이 글에서 필자가 심경을 말하고 있는 가장 주된 즉 주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른쪽에 보시면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써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그렇게 모험했던 건 옛날 얘기야. A pleasure of the past. 과거의 즐거움이지 지금은 못 누려. 이젠 끝났어. 애가 있잖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문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 seemed 하면 뒤에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to 부정사. 그래서 실제로 seemed 뒤에는 to b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o be는 seem 뒤에서 흔하게 사용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또는 명사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5-2강 가볼게요. 자, 5-2강은 야구 경기에
뭔가 이렇게 반전, 역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만약에 말한다면은 처음에는 초반에는 흥미진진하다가 즉 긴장감이 좀 있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러다가 뒤에 가면 한쪽이 확실하게 승리하면서 되게 환호를 느끼고 익사이티드한 상황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문장 볼게요. 스티브가 두 개의 동사가 나오네요. ignored, through 두 가지를 하죠. 스티브가 무시했어요. 누굴 무시했냐면은 the runner on the third예요. 보통 on third라고 하면 이게 왜 3루 야구니까 지금 이게 3루에 있는 runner 주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through a fastball이에요. fastball이야. 이 속골을 던졌어요. 근데 뭘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향해서 이 공을 던졌어요. Right down in the middle이야. 자, 플레이트라는 거는 이 앞에서 공 잡으려고 포수가 끼고 있는 두꺼운 장갑 있죠? 그게 플레이트예요. 그 포수의 장갑의 가운데 한복판을 향해서 스트라이크를 날렸어요. 근데 이 공이 hit the catcher's mitt예요. 자, 그러니까 이 캐처가 잡고 있는 글러브의 그 가운데 부분 딱 쳤을 때에 킬트가 뭘 봤냐면 so. 자 이게 지각동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목적격 보어가 현재분사 또는 동사원형 둘 다 되겠죠. High tailing, high tail 둘 다 괜찮아요. 로코라는 선수가 갑자기 서둘러서 어디로 가는 걸 봤어요? 자 보니까 high tailing it 그 공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it은 앞에 있는 이 볼이겠죠. 공이 딱 닿자마자 자 로코가 그 공을 towards 어디를 향해서 급하게 보내는 걸 본 거야? second base 2루로 보내는 걸 본 거예요. He immediately threw down이야.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배운 instructor가 원래 지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방식대로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타이거 매니저라 되어 있죠. 대문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 팀이에요. 팀. 여기 팀 이름 두 개 나와요. 잠깐만 방꽃이니 자 타이거 팀 이름이고요. 자 타이거 팀에 있는 이 매니저가 자 뒤에 중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잠깐 체크하시고 본동사는 뒤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네, 이게 동사예요. 그럼 중간에 껴있는 surprise는 무슨 얘기야? 분사구문이지. 완전히 놀라서. 그럼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여기서 계속 좀 법이 있었는데 생략되면 이 매니저가 그때 완전 깜짝 놀랐었거든. 이런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By the contest hysteria. 이런 갑작스러운 도루에 의해서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yelled. yell은 무슨 뜻? 소리치다, 외치다예요. 누구한테 소리친 거야? At his boy. 자기 보이는 무슨 얘기야? 자기 팀 선수겠지 뭐. On third base야. 3루에 있는 자기 팀 선수에게 뭘 하라고 소리친 거야? 야, 빨리 본루로 가. 홈으로 가. 이런 얘기잖아.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소리친 거야. Before the words. 자, 이 표현 무슨 얘기냐면 말이 leave, 떠나는데 입을 떠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 채 나가기도 전에 에디가 race in 엄청나게 달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했어? 뒤에가 cutting off the throw야. 중간에 여기 체크를 한번은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에디 race in 했고 cutting off로는 분사구문 썼어요. 여기다가 아이고 분사구문 노란색 칠게요. cutting off the throw예요. 자 그러면 에디가 했던 일은 무슨 얘기야? 여기서 이트로 공을 던진 걸 중간에 낚아친 거야. 컷 오프니까 잘라냈으니까 중간에 막아서 잡아내고 동사로 친다면 두 개가 병렬인 거죠. 동사 두 개는 여기 연두색 raised and fired 이렇게 되죠. 에디가 중간에 싹 끼어들더니만 그제서 그 공을 back home 다시 홈으로 돌려보냈다. Kiss는 took the throw예요. 공을 에디로부터 낚아채고 나서 동사는 took and tagged죠. 그것을 어디로 보냈어요? out, tag out 시켰다는 얘기예요. The leader runner야. 결국은 여기서 지금 리드가 되고 있었던 선행주자를 tag out 시켰다. tag out은 여기 있는 규칙이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뒤에 표현 볼까요? with 다음에 plenty of time to spare예요. 즉 남아있는 할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채로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게 하면서도 결국은 선수를 태그아웃 시켰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단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신경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In the bleachers라고 하면은 지금 관람석에 있는 크라우드를 말해요. 이 관중들이 exploded with 다른 말로 burst를 써도 똑같은 얘기예요. burst가 뭔가가 이렇게 터져나오다는 얘기거든. With applause,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As, 뭘 했을 때? The normally hapless astros. 뒤에 부사가 들어간 normally가 온 것은
helpless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한 거고 helpless라는 형용사는 뒤에 있는 astros라는 팀 이름을 수식하는 거죠. helpless는 무슨 얘기야? 대체적으로 그동안 운이 없었던, 즉 승리하는 운이 없었던, 경기 운이 없었던 astros, 즉 이번 경기는 누구 대 누구다? tiger와 아스트로스에 경기하는데 여태껏 늘 지던 아스트로스가 had pulled off 에요. 이번 경기에 드디어 잘 소화해냈다. 즉 의외로 아스트로스가 이기는 경기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조마조마하다가 박진감 넘치다가 승리한 안도, 짜릿함, 뭐 excited 이런 거 했죠. 자, 5-3번 질문 가봅시다. 이 질문이 여기서 네 제일 평화로운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화로워요. 네. 평화롭습니다. 자, 5-4보다 훨씬 나아요. 5-4가 진짜 이상해요. 자, be careful 했어요. 조심해야 그랬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소리치죠. Don't go too near the water.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세프가 손자예요. 얘가 turned. turn의 동사 이렇게 쓰면요. 얘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고 smiled. 미소를 지었대요. 할머니에게. Just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 Out of nowhere. 무슨 얘기야? 어디선지 모르게 이런 얘기야. A huge wave.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자, 동사 두 개만 체크할까요? crashed, swept가 이렇게 병렬이죠. 자, swept라는 단어 잠깐 체크할게요. 원래 동사 원형이 sweep이에요. sweep, w예요. sweep, 무슨 얘기야? 이렇게 쓸다 이거예요. 빗자루질에서 바닥 쓰는 게 sweep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몰려오더니만 파도가 갑자기 해안가에 싹 쓸어버린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잡동사니 같은 거 싹 쓸어서 훑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누구를? 힘. 요세프라는 손자를 out to the sea, 바닷가로, 그러니까 물살에 휩쓸려 간 거야. 할머니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가로 내려왔겠지, 그치? 어, 까! 그래서 어, 어떻게 막 해서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하면서 제발 아이를 돌려주세요, 막 이러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할머니가 기도를 했어. 자, 그런데 미안. She prayed to all the gods.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떠오르는 모든 신들에게. 뭐 부처님, 마호메트 다 알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과거 완료 체크할까요? Had, felt. 위에 나온 뭐보다 먼저니까 prayed.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저 과거 시점보다 그 이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다는 얘기야. Had never felt so bad in her whole life. 그러니까 인생에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Feel happy, feel good, feel bad. 뒤에 형용사 온 거 알죠?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바로 그 순간. Another high wave. 또 높은 파도 하나가 왔다. 이번에는 걔가 훨씬 더 커. Even bigger than the first one. 아까 걔. 손자를 빨아먹고 간 걔보다 훨씬 큰 거야. 근데 얘가 다시 바닷가에 부딪혔다. 그리고 바닥을 봤어. 할머니가 놀래서. 그땐 거기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파도가 와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말아갔어. 파도 계속 물살 돌다가 다시 파도 이렇게 해서 토한 거지 애를 여기다. 다시 여기다 내려놓은 거야. 바닷가에 툭 이렇게 온 거야. 다시. 그래서 요세프가 있어. 여기서 sitting on the sand. 바닷가 모래에 앉아있네? 분사구문이지? pale. 창백해. 그리고 왜? 젖어있겠지. 바다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otherwise. 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는 이 뜻이야. 그 외에는 이게 아니고 otherwise가 보통 가정법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if not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그거 말고는 other than that 이거야. 그걸 빼고는 즉 except for that 이라거나 아니면은 other than that 이거나 이런 의미라는 거야. 그거 말고는 이런 얘기야. 그거 빼곤 다 괜찮았어. 정말 다친 데 없었다는 얘기야. He looked up. 올려다보는 거야, 할머니를. 그러고 미소를 지어, 심지어는. She gave a sigh of relief. Sigh 뭐야? 한숨. Relief, 안심.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사 3단 3개 병렬만 볼까요? Gave, picked, and covered. 인데, 자, 애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뭐야? 끌어안아 주워 올렸겠지. 그 다음에 애를 키스로 덮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온몸을 키스해줬나 보지. 뭐 이마, 어깨 뭐 다 해줬나 보지. 그치? 자, 마지막 이게 문제의 질문입니다. 가보세요. 5-4 갑시다. 5-4.
자, 5-4번 질문이 제일 난감한 질문인데, 뭐, 신경은 나와 있는 것대로 이해하면 돼요. 왜 마지막에 분명히 자유롭다라고 나오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 질문 좀 이상한 거는, 아직까지 내가 이 원문을 뒤져봤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출처가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문에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오늘 판단해 주세요.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아직 여기까지 안 했다던데 하면 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 문제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전혀 상관없어. 변형 문제 풀고 이런 거 서술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 자, 봅시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랬어. 그럼 얘 일단 깼으니까 안 죽은 거 같지? 그치? 엄마가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어. 근데 wrapping 이거를 하고서란 뜻이야. 분사구문이지. close 천을 내 lower chest라는 건 오른쪽에 내가 적당한 사진을 못 찾아서 그냥 가슴 아랫부분이 여기 이 사람이 흉곽에 여기 둥대 들어있는 이 사진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lower chest라는 거 보여주려고 사진 저걸 실은 거야. 근데 사실 저거는 붕대잖아. 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매칭 아니야. 그냥 저기가 lower chest야 라고 보여준 거야. 저기에 엄마가 천을 덮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깨어있는데 엄마가 여전히 무릎 꿇고 있고 나는 여기 이렇게 덮고 있어. 상황이 그래. 자, 근데 엄마가 알고 있어. Exactly what she was doing.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야. 그치? Many times. 여러 번. When we were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어렸을 때에 엄마는 늘 말했어. 뭐라고? 자기가 누구에게 말한 거야? Lawrence and me. 보니까 왠지 삼형제 같아. 우리들에게 how라는 내용을 말한 거야. 이렇다라고 말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간호사가 되려고 했었는지를 늘 말했다는 거야. 언제까지? 아빠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지 뭐. 나 옛날에 니네 아빠 만나기 전까지 간호사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왜 had intended겠어? told보다 먼저니까요. 그쵸? 자, whenever she was confronted with인데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도 본 거예요. 어딘가에 직면하다 라는 동사가 원래 face도 있고 confront도 있고 encounter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만약에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be faced with, be confronted with, be encountered with 세 개가 같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 엄마가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한가? An accident around home이야. 그 동네 주변에서도 뭐 자전거 타다 다치는 애 여러 가지 있었겠지. 사고에 직면할 때마다 엄마가 완전한 컨트롤 속에 있었다는 건 뭐야? 허둥지둥 안 되고 딱 정확하게 통제가 됐다는 얘기야. 즉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정확하게 이거 해. 여긴 당황하지 말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엄마가 간호사 하려고 했으니까. I never doubted.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 Her nursing abilities. 엄마의 간호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대. For a second. 단 1초도. 엄마 그만큼 주변에서 사고가 나면 뭐 누가 피 칠칠 나고 해도 엄마가 되게 잘 컨트롤한 거야. 그래서 의심 안 한 거야. I simply waited her.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해줘. 알았지? 나는 그냥 기다렸어요. 누구 기다려? 엄마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뒤에 load me 나를 차에 태우고 take 집에 병원으로 데려갈 걸 기다렸어요. I felt sure 분명 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It was just a matter of time 그냥 시간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분명히 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의심은 안 했다는 얘기야. I felt a curious sense of comfort. 야, 이상하게 편안하면 느껴. 여기도 이상해. 이상하게 편안해. 그런데 봐봐. 여기가 제일 이상해. 아니 엄마가 그럴 거라고 알아서 편안한데 이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이 가식이 드디어 끝났어. 이게 뭔 말이냐는 거야. 아니 미래 봐봐. 엄마가 분명히 할 거라는 건 알았어. 그래서 편안했어. 근데 노예로서 사는 이런 족같은 인생이 끝났어!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해봐봐. 드디어 이 사고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 사고는 있었나봐. 그치? 그러니까 얘가 누워있었는데 깼어? 사고만 났어? 나를 set me free! 해방시켰어! 자 보통 노예같은 삶에서 해방되려면 뭘 해야 돼? 죽어야지! 자 심경은 자 봅시다. 결론만 말한 그거야. 자유롭다. 자유롭다. 결국 해방됐다.
자, X같은 삶에서 벗어났다. 해방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해방됐다. 신경 끝.